안녕하세요. 다시 이번 달에 책을 소개하게 된 백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유서입니다. 8월에 추천한 다섯 권의 책을 찾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들 바쁘셨겠지만 아마 한 권씩 차례로 읽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서선생님께서 열심히 읽으셨죠? 9월은 우리가 어떤 책을 소개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9월에 소개할 책은 첫째,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 두 번째, 이제 몸을 챙깁니다. 세 번째, 부디 아프지 마라. 네 번째, 머리맡에 두고 읽는 시,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 다섯 번째, 천주유엔 시인 및 화가의 엄마의 생일입니다. 백 선생님, 책 제목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 이 중 어떤 책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은 책을 소개할까요? 이 책은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본 순간 너무 재미없겠다, 읽으려면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첫 장을 열고 저자인 정승규 씨의 소개란을 읽었답니다. 약학을 전공하셨고 어려서부터 한국 역사나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11가지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의 역사와 곁들인 이야기가 무궁무진했어요. 마치 약의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책 속에 푹 빠져들어 읽었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단 몇 가지만 추려왔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이름은 소저세 고름을 라틴어로 바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76년에 발견된 약을 연구하면서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의 백신이 나오며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저도 어렸을 때 우두를 어깨에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 백신들을 연구하면서 자랑스러웠던 것은 제일 교포인 김정은 박사에 의해서 먹는 알약인 독감 치료제가 개발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정확한 약이나 백신이나 만들어내지 못했다는군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은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하고 기침 예절도 지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철저히 해야겠네요. 두 번째 인류를 구한 약은 바로 피임약입니다. 오, 피임약이요? 뜻밖입니다. 서 선생님은 1970년대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권유하고 장려했던 표어가 생각나시나요? 물론이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였죠. 네, 그랬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임을 한 덕분에 한국에서의 여권 신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호르몬제인 피임약으로 오는 부작용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하지요. 또 어떤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외에 이 책에서 다룬 약은 탈모 치료제, 위장약, 조현병 치료제, 항우울제, 수면제, 뇌질환 치료제, 치매약이죠. 또 당뇨약, 구충제, 유전자 치료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수백 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약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한 가지 놀랄만한 최신의 약 중에 졸겐스마로라는 주사약이 있는데요. 스위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주사약입니다. 척수성 근육 위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 평생 단 1회만 주사하는 약인데요. 값이 무려 25억이나 된답니다. 아, 놀랐군요. 이번에는 제가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기대가 되네요. 어떤 편지입니까? 네, 냉전 종식의 주역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미국인들에게 나는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이 병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나는 이 같은 고통에서 아내, 내실을 구할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인생의 황혼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고 있으나 미국의 앞날에는 언제나 밝은 새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말 레이건 대통령도 피할 수 없는 치매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니 두렵네요. 그렇죠. 하지만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암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까지 만들게 된 신약 개발은 앞으로 더 혁신적인 신약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서 선생님께서 읽으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번 책은 정신과 의사 문혜환 선생의 이제 몸을 챙깁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백 선생님, 정신과 의사가 몸을 챙기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고도 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마음이 무거울 때는 몸을 움직입니다 라는 말에 책 소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배 의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도 그렇죠. 우리 영상을 보시고 책에 관심 가지실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듯한데요. 그럴까요? 작가는 정신과 의사이지만 이 시대의 정신의학 과제가 고통의 치유를 넘어서 마음의 수양과 삶의 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코로나로 힘든 지금 상황에서 꼭 읽으시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상황과 피로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상황과 피로감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몸이 피로한 결과만 있지 그런 문제가 어떤 이유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책은 지금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해 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지금의 몸 상태를 제대로 보면은 현재 나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 가끔은 제가 괜찮다고 스스로 위하는 마음과 진짜 괜찮은지에 대한 마음이 헷갈릴 때가 떠오르네요. 이 책대로라면 그럴 때 제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진짜 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또 이 책은 내 몸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몸은 삶의 평생 동반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백 선생님,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죠. 어쩌면 이렇게 평생 써먹은 나의 몸이 아픈 시련을 낸만도 하고 또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쌩쌩했던 나의 몸을 아쉬워만 하고 있죠. 작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나의 몸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몸에게 감사 인사를 해본다라는 게 참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익숙하게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강의 들었을 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강사님이 각자 자기네 몸을 도닥도닥 하면서 고마워라고 표현해 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마음과 함께 나의 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챙겨보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는 마인드풀니스를 작가는 몸 챙김, 즉 바디풀니스라는 새로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의 진짜 마음과 나의 몸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내 몸과 내 마음을 좀 챙겨보고 싶은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프 플리스 삶으로 연결합시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추천 도서로 시인의 에세이입니다. 서 선생님도 나태주 시인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나태주 시인 하면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땐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거, 혼자일 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이라는 행복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은 바로 누구나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 나태주 시인의 이 시인의 에세이집입니다. 읽기 쉽고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글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몇 년 전 교보문고 빌딩에 걸린 풀꽃이라는 시가 커다란 현수막에 걸려있던 기억이 나요. 아, 예.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늘 그 시가 예뻐서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풀꽃 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더 감동적이에요. 무척 궁금합니다. 저도 글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풀꽃의 배경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예. 교장실에 불려온 개구쟁이 꼬마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나간 시인은 아이들에게 풀꽃을 그리라고 했답니다. 꼬마들이 풀꽃까지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나태주 교장 선생님은 얘들아, 풀꽃을 그렇게 그리면 어떡하니? 교장 선생님처럼 풀꽃을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한단다. 그런 풀꽃들도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단다. 그래서 유명한 풀꽃이라는 시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제가 한번 유명한 풀꽃 시인을 낭독해 볼게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24자로 만들어진 이게 멋지고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만든 나태주 시인은 늘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드셨던 마음을 생각하셨답니다. 여기 서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는 세종대왕의 훈민정 서문으로 쓰시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요즘 나온 글이나 어떤 시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시들이 많이 있죠. 세종 임금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어리석은 백성, 즉 시인을 가리키죠. 예. 또 다수의 어리석은 백성, 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나태주 시인은 안타까워합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시인은 늘 글을 쓰고 시를 쓸 때마다 짧게, 단순하게, 쉽게, 감동이 있게 이런 단어를 자신에게 주문하곤 하였답니다. 저도 해밍웨이의 글이 생각나네요. 읽기 쉬운 글이 읽기 어려운 글보다 쓰기 어렵다고 했죠. 어떤 시인들의 모임에서 쉬운 시만 쓰는 나태주 시인에게 선배는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보기에 나 선생은 보리밥인데 왜 쌀밥 행세를 하고 그러냐? 라고 모욕적인 비난의 말을 했을 때 나태주 시인은 앞으로 보리밥으로서의 나 인생을 고쳐서 쌀밥 인생으로 절대 살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셨대네요. 시인 가운데 가장 좋은 시인은 늙은 아이 시인이랍니다. 천진난 아이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80대가 다 된 나태주 시인이 정말 부럽기만 하네요. 저도 늙은 아이 시인이 되고 싶네요. 시를 두고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비유는 유능한 한의사가 약이나 뜸으로 다스릴 수 없는 유급한 환자에게 일침, 이구, 삼액에서 일침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늘고도 날카로운 침을 꺼내 경혈을 급수해 침을 꽂는 것이 바로 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적절한 비유죠. 이 시간에 더 많은 시들을 소개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젊은 제자가 알려준 시를 소개할게요.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인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표현한 소네트 18분인데요. 하지만 너 늙은 시간아, 너의 최악을 다하라. 너의 몹쓸 짓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나의 시 속에서 영원히 젊어 있으리라. 정말 좋지 않나요? 아, 멋진 표현입니다. 네 번째 추천 도서는 머리맡에 두고 읽는 시, 윤동주 시인편입니다. 머리맡에 두고 읽는 시는 김용택 시인이 시를 뽑아서 엮은 시선집으로 김소월, 백석, 윤용주, 이상, 이용학 시인의 시리즈 중 윤동주 시인편입니다. 저도 시를 참 좋아하고 윤동주 시인 역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분인데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알려진 서시와 자화상, 별 헤는 밤, 소년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29살 요절 시인의 시가 70여 편이 넘는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실은 이 책은 그 유명한 시인들은 몰랐던 시를 아는 기회도 되었지만 시마다 적어놓은 김용택 시인의 감상글을 같이 읽으면서 시와 시인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는 특히나 암축적이고 집약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 누가 읽냐에 따라 또는 얼마나 알고 읽느냐에 따라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를 꼼꼼히 배운 시기를 떠올려 보니까 아, 굉장히 먼 오래전에 학창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선생님께서 시인이 살아온 환경과 시대적 배경까지도 자세히 배우고 시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배웠죠. 사실 지금은 그렇게 시를 꼼꼼히 배워볼 일은 없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의 감상과 함께 설명이 더해지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김용택 시인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 덧붙인 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동주의 삶이 우리들에게 별처럼 떠 있는 것은 그의 순결한 영혼이 당한 고통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용택 시인이 말하는데요. 저는 일제 암흑기 속 절망 속에서도 하늘, 바람, 별, 노래, 사랑 등의 아름답고 정겨운 단어 선택한 시인 윤동주가 경이롭게까지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 이런 평소 마음을 김용택 시인이 표현한 것 같아서 더욱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선보인 저자 김용택 시인도 기회가 된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덧붙여 추천드리는데요. 김용택 시인의 참 좋은 당신,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오라는 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가을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 있으면 꼭 읽어볼게요. 이번 달에는 시집으로 인해 아주 감수성이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예, 끝으로 천주위에는 엄마의 생일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책을 백일선님과 같이 보면서 웃음을 지었던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림책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우리 백일선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책 엄마의 생일입니다.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천주위에는 대만 작가이신데 저는 이 동화책을 딱 보았을 때 두툼하고 묵직해서 글이 아주 많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그림의 비중이 더 커서 놀라웠습니다. 글은 적었지만 한 장 한 장 그림마다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자 했는지 생생히 담겨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작품이었죠.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아, 저도 백선생님 말처럼 글보다 그림이 압도적으로 많아 새로웠으며 마지막 장까지 눈을 뗄 수 없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엄마를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표현한 책인데요.
인파가 많았던 도심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는 기쁨만이 가득한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시간을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어린 시절 친구들과 행복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책이었습니다. 직접 뵐 수 없는 엄마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작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그림책이어서 그런지 더욱 진심이 느껴지고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 책이었지만 많은 스토리를 들은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추천도서 영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지식들이 적혀있는 글뿐만 아니라 그림책도 접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른을 위한 동화책도 나온다고 하죠? 이 책 또한 현대사회 속에서 바쁜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세대에게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잠시 후 쉼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림책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엄마의 생일을 읽어보시고 저희처럼 위안과 옛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어느덧 책을 소개하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의 시와 몸을 챙길 수 있는 책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 보람찼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도 다양한 주제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또는 책에 관한 내용을 댓글 또 좋아요를 꼭 남겨주세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못다는 설명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넘길까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